자,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보고서의 용어 정리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자, 평균 수확량이란, 그죠? 평균 수확량이란, 가입연도 직전 5년이죠.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뭐죠? 실제 수확량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어때요? 가입 횟수에 따라서, 그죠?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평균 수확량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 그대로 간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자,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사과 과수원이 경작하고 있고요. A씨가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에 가입하고자 해요. 자, 계약 인선이 규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에 가능한 과수원 구성과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암동과 신영동은 인접해 있지 않다. 그래서 제외 방식은 일반 재배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수원 볼까요? 자, 후지 4년생, 그래서 가입금액 160만 원, 홍로 3년생 130만 원, 자, 미얀마 5년생 150만 원, 자, 스가루 6년생 290만 원이다. 그래서 일반 재배를 한다 했잖아요. 일반 재배 몇 년이죠? 일반 재배는 5년이죠. 가입 연도 5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4년, 3년 안 되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 그죠?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죠. 이거 200만 원 이상이네요. 200만 원 이상. 그럼 얘 가입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4번 가수원만 가입 가능하다. 4번 가수원만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재배는 나무 수령 5년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고, 그래서 3, 4번은 수령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가수원이 200만 원 미만이면 합계해서 붙여가지고 할수 있는데, 하나는 200만 원이 넘고 하나는 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는 4번 가수원만, 그렇죠? 가수원만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조건으로 농업용 시설물, 원예시설 작물, 포도, 비가림시설에 가입하려고 한다. 거절의 이유를 각각 쓰시오. 자, 지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시설하우스 면적이 250, 이거 1년 후 철거 예정이에요. 자, 1년 후 철거 예정인 경우에는 어때요? 인수 제한이 되죠. 자, 시설작물 백합이네요. 면적 200인데 시설 백합 중 200제곱미터에 나머지 50제곱미터에 오이를 재배하고 있어요. 혼식 안 되죠? 그죠? 혼식한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화훼류와 비화훼류는 혼식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이. 오이 같은 경우는 제시밀도 나와 있네요. 오이의 제시밀도. 자, 오이는 제시밀도가 1500주 이상이죠. 시바르당 1500. 1500주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4m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15%. 그 다음에, 동고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5%죠. 5%. 그래서 15%, 5%.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동고 3m 플러스 마이너스 3m인데, 3 들어가서 3m니까 될 거고, 이제 폭만 맞는다면, 근데 뭐, 인수 제한 사유를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수원을 조건을 봐서 봤더니, 자,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경우는 인수 제한이 된다.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고요. 자, 한 시설에 화훼류하고 비화훼류는 혼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혼식 재배이면 안 되고, 재배 예정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된다. 오이는 제시밀도가 1500주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이고요. 비가림 같은 2.4m에 15% 플러스 마이너스 2.04에서부터 2.76까지네. 그러면 인수 될 건데,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다. 아까 저기 2.04가 최저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m네요. 그러면 벗어났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수 제한에 관련된 내용 봤고요.
자, 그럼 4번 인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급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조건에 따라서 다음 보험료를 선정하시오. 보험료. 자, 보험료는 여러분들 일단 기억 안 나면 그냥 나온 거다 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요율을 곱하죠. 요율.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네요. 그래서 특약 관련해서, 그렇죠? 특약 관련해서 할인, 그래서 특별약관에서 부부장 또는 특별약관에 대한 할인, 약관 등에 대한 할인,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손해율에 따른, 그렇죠? 손해율에 따른 1% 손해율에 따른 할증, 그 다음 방제시설 있죠? 1-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잊어버렸더라도 이런 문제를 보면서 파악하는 거죠. 사과, 보험 가입금액, 요율. 요율은 그냥 곱하면 될 거고. 부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없음. 그러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자, 방제시설 할인율 10%. 아, 할인율이니까 1-10%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손해율에 따른 할인. 아, 할인됐어요. 5% 할인이니까 1-5%. 그러면 여기 지금 제시된 값, 가입금액, 요율, 시설 할인, 손해율에 따른 할인. 그래서 그거 다 곱하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산정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 그냥 다 곱하면 답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봤더니, 자, 보통약관 가입금액, 그 다음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그 다음에 1-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특별약관 할인.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1- 방제시설 할인율이다. 그래서 그 값을 곱하여서 산정을 했죠. 그죠? 곱하여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아까 이거 특약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빼도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1-5%, 1-10% 해갖고 그대로 계산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보험료가 정리가 되겠죠. 아, 그냥 산정식을 서술하시오 하면 당연히 이 내용을 다 써야 되지만 지금 보험료만 산출한 경우에는 제시된 값을 가지고 계산이 주 목적이 된다.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보험료 관련돼서는 나온 거다 곱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잊어버렸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6번. 저가전 종합운영 방식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자기부담금과 나무 손해보장 특약. 그래서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산출하시오. 그래서 나무는 몇 프로? 자기부담 비율 5%죠. 5%. 자기부담 비율 5%로 보장을 되죠. 자, 신고 배 6년생 700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보험에 연속 가입하였고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요. 자, 지금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자,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서 최저 자기부담 비율. 최저 몇 프로예요? 3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10%겠죠, 10%. 2년이었으면 15%. 그죠? 아, 3년 연속 가입하고 보험료의 100%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특약으로는 나무 손해 특약만 선택하였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나무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죠. 여기 적혀 있네요. 10만 원. 나무 가격은 한 주당 10만 원으로 하자. 자, 그러면 뭐 구하고자 하는 내용 다 답변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대로 봤더니 자, 3년 동안 수령한 보험금이 없으므로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그래서 최저 부담 비율은 10%. 그래서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에 10%. 자,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 가입하죠. 700주 10만 원씩 해서 7천만 원. 그러면 나무 손해 보장 자기 부담 비율은 5%니까 5% 해서 350만 원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합위험 비과리금 가수 손해방식에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때 지급금의 산정식에 대해서 쓰시오. 자, 그래서 포도 3달의 대출, 그래서 비과리금 가수 기본이죠. 그러면 보험 가입금에다가 피자가 될 거고요. 화재 위험이 발생했네요. 화재 위험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해고 제시하겠죠. 그래서 나무 손해 보장 같은 경우도 피자를 가죠.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 비율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어때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 몇 프로? 10%를 추가로 보장하자. 자, 아, 10% 추가 보장한다. 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자, 포도 3달의 대출,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 그래서 피해율에 대해서 평수 미평으로 계산된다. 자,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손해액을 계산하죠.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죠. 아, 미니멈 한 이유는, 아, 손해액과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넘었으면 안 된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고요. 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종합,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했을 때 30에서 100만원 사이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를 30에서 100만원 사이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피복제 단독사고인 경우는 10만원에서 30만원, 10만원에서 30만원, 당연히 손해액의 10%죠. 그래서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복합사고냐, 단독사고냐를 해서 자기부담금 되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같이 서술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험 가입금에서 피자 해서 나무 피해율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죽은 나무를 실제 결과로 나눠주면 피해율이 될 거고, 자기부담 비율은 5%로 한다. 자기부담 5%는 모든 나무 특약에서 동일하죠. 자, 추가 보장 특약은 피해율에 10%를 추가로 보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단감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저가자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금액이 감액. 그쵸?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고, 가입 착가수보다 기준 착가수가 작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어떤다? 차액만큼 보험료를 환불해 주겠다. 자, 그래서 그 산출 방법에서 서출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계산을 하래요. 차액보험료 계산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차액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한 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반환해 줍니다.